일단 이제 첫 번째 곡을 한번 불러볼게요. 그래서 발음이나 리듬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가는지, 그 다음에 내용들은 어떻게 가는지 한번 저희가 볼게요. 한 곡 불러보실까요? Help me, help me, help me, Dad. I can't ride a bike. Help me, help me, help me, Dad. I can help you, Mike. I can help you ride a bike. Thank you, Dad. You're welcome, Mike. Help me, help me. I can help you. Thank you, Dad. You're welcome, Mike. Fly a kite. Fly a kite로 바뀝니다. Help me, help me, help me, Dad. I can fly a kite. Help me, help me, help me, Dad. I can help you, Mike. I can help you fly a kite. Thank you, Dad. You're welcome, Mike. Help me, help me. I can help you. Thank you, Dad. You're welcome, Mike. 제가 이 곡을 처음 발음의 유창성으로 고른 이유는 여기서 help가요. 저희가 발음할 때 어떻게 하죠? help. 아이들이 만약에 help. 그렇죠? 푸드 많이 하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발음했지만 정말 노래에서 help, help.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푸 발음을 너무 강하지도 않게 짧게도 하고 긴 소리도 can, 짧은 소리 ride a bike. 그렇죠? 그 롱소 사운드도 아이들 되게 편안하게 부르게 리듬도 돼 있고 발음도 굉장히 클리어예요. 아, 참고로 인스타로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은요. 그 맨 위에 페이지 링크에 보시면 링크 안으로 들어가시면 첫 번째에서 지금 보시는 스크립트 다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어요. PDF로. 그래서 PDF 바로 핸드폰에 다운받으셔서 그 내용 가사 보시면서 시청하시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I like turtle. turtle도 마찬가지예요. turtle이 아이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발음은 아니에요. turtle, turtle 이렇게도 많이 하는 발음인데 자, 이거 노래로 할 때는 어떻게 되나 볼게요. I like turtles, what about you? I like turtles too. I like turtles, I want a turtle, I want a turtle too. I like cats, what about you? I like cats too. 같이 불러보세요. I like cats, I want a cat, I want a cat too. I like birds, what about you? I like birds too. I like birds, I want a bird, I want a bird too. I like rabbits, what about you? I like rabbits too. I like rabbits, I want a rabbit, I want a rabbit too. 털을만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 S 발음이 끝에 어떻게 붙는가도 좀 잘 볼 수 있었고 투 발음도 아이들이 생각보다 투 발음 잘 투, 투 모든 투가 다 똑같잖아요.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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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I like turtle too 이렇게 끌어주면서 아이들이 투 발음 연습하기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리듬이 연결이 된다. 제가 사실 요새 여러 가지 뭐 투어도 돌고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기 뒤에 이제 비하이브하고 버즈라는 그 옥스퍼드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 책 이제 음원도 받아서 들어봤어요. 요새는 음원이 굉장히 발달하고 비디오도 나가고 그러면서 옥스퍼드가 가진 음악의 장점은 뭘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들어보시면 정확하고 클리어한 발음으로 노래를 한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약간 이렇게 세련되게 노래를 부르면서 발음을 꼬아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학습하기에는 굉장히 클리어한 소리로 그냥 노래인지 노래이긴 하지만 결국은 아이들이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는 리듬과 인토네이션이 노래에서 그걸 망치지 않은 작곡을 해놨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해봤어요. 소리로 Turt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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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에서 나온 부분이에요. Cats Birds Rabbits Too 이게 사실 제가 보통 저희 단어 음원 나오죠, MP3에.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했던 부분이 Turtles 이렇게 나오거든요. Turtles 이거 하고 Turtles 뭐 그렇게 음악은 들어가 있지만 음악이 때문에 Turtles 뭐 이렇게 되진 않거든요. 이 부분이 옥스퍼드에서 보여주는 Cats, birds, rabbits 여기서 제가 이걸 한 이유가 Cats, birds 그렇죠. 발음이 달라지는 것도
그냥 음악이라서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발음해 주면서 아이들이 그걸 뜻껏 따라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즐겁게 할 수 있는 영역에서의 명확성은 너무너무 좋다. What about you? What about you? 노래긴 한데 어떠세요? 문장이죠, 그쵸? What about you? 만약에 음악 빼고 할까? What about you?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음악이지만 음악과 그냥 보통 말하는 스피치의 문장의 선을 너무 끼지 않고 아이들한테 전달해주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털을 잇는데 동작 있다 하긴 하겠지만 저희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 비 오는 날 아침에 오시면은 되게 몸이 무겁고 저는 아침에 얼굴이 뚱뚱 부었더라고요. 사실 밤에 좀 뭘 먹고 자기도 했고 좀 계속 요새 뭐 하는 게 많아서 컨디션이 무리도 있었지만 비가 오니까 약간 이렇게 몸이 약간 가라앉으면서 그쵸? 그런 거 있으셨나요? 없으신가요? 나는 아이들과 함께 있으니 언제나 액티브합니다. 이러실까요? 제가 이따 동작은 이따 동작에 맞게 동작은 노래에 맞게 율동을 더할 거고요. 제가 최근에 이기백 선생님이라고 체육 선생님을 하나 저는 유튜브도 잘 안 보고 인스타도 잘 안 보거든요. 사실 근데 이분 거를 초등학교 다른 제가 같이 영어 동화책 번역했던 선생님 때문에 링크가 돼서 연결돼서 봤는데 몇 가지 다른 나머진 체육 활동 몇 가지는 영어 수업에 쓰기가 너무 좋은 게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름을 밝히고 이거를 응용해서 알려드리자 이 생각을 들었어요. 영어 교사 하기가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체력 소모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디지털화가 되고 점점 이북들도 많이 생기면 이북이나 디지털북의 수업은요 선생님이 자꾸 예전처럼 에너지를 다 쏟듯이 수업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주도 수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교사가 해! 야! 해! 이렇게 해서 시키면 안 되고 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 지금 페이지 Open your book, page 7 이건 옛날 방식이고요. Okay, what is the page we are going to study? 그럼 아이들이 7, 그래?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뭘 배울 거지? 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하도록 유도하는 부분을 제가 해볼게요. 이 체육 선생님 중에서 제가 주옥 같은 거 하나 A4 한 장이면 우리의 보이스와 체력을 아낄 수 있더라고요. 자 일단 한번 일어나 보실게요. 다 같이 몸 좀 스트레칭 하시게 스트레칭 하시는데 스트레칭 하시면서 자 첫 번째는요 털을은 보통 저희가 어떻게 표현하세요 몸으로? 털어 네 선생님 맞습니다. 선생님 이따 에코백 하나 당첨. 빨리 털을 이렇게 또 다른 제안 있으세요? 털어? 털어. 아, 아주 천천히 가는. 예, 그것도 너무 좋고. 아니, 이렇게 움켜려지는 것도 좋고 천천히 가거나. 예, 선생님? 아니에요. 그냥 손만 드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걸 하잖아요. 그게 저희가 무슨 수업이냐면 인풋 수업이에요. 인풋 제스처는요. 그냥 그 동작을 연상할 수 있는 동작을 합니다. 근데 이 정도는 선생님들이시니까 다 아실 줄 알고 교실에서 잘 하실 테니까 인풋은 제가 스킵하고 아웃풋으로 가볼게요. 보통 털을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웅크리고 털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뭐가 껍질이 있다고 표현을 해주는데 전혀 상관없는 거 할 거예요. 이미 애들은 털을 알아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는 털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털을 어떻게 해볼까? 털을 전혀 상관없는데 운동을 시킬 거예요. 아이들 졸려요 지금. 잘 따라오지도 않고 총명하지도 않아요 눈이. 수업이 안 될 게 너무 뻔해. 아우 죽겠어 이러실 때 자 털을 얘네들 몸을 움직였다. 자 털을 전혀 반대로 몸을 쫙 뒤로 예 스트레칭 하세요. 선생님들이 이제 도움되는 운동을 제가 시켜드릴게요. 자 여기를 쫙 피세요. 자 이게 뭐라고요? 털을 자 털을 갑니다. 그 다음에 What about you? What about you? 뮤지컬처럼 그냥 갈게요. 시작. What about you? 그 다음에 cats는 cats 운동할 거예요 그냥. 신체적 역량 강화입니다. 저희는 영어 수업을 해도요 전부 다 그 infusion으로 갑니다. 융합 수업을 하는 거예요. 자 cats 그 다음에 what about you? What about you? 자 갑니다. 그 다음에 birds. birds는요 저희가 아이 다른 거 하나 주세요. 뭐 할까요 birds는? 전혀 관계는 없는데 운동될 거. birds는 이미 알아요 이렇게 되는 거 그렇죠? 아, 선생님 하셨어요. Birds 이렇게 하자고 하셨어요. 자, 시작. Birds. What about you 해볼게요. What about you? 자, 됐습니다. 그러면 rabbits예요. Rabbits. 이거 안 돼요. rabbit 어떻게? 아, 예, 선생님 제안대로. 자, rabbits. Rabbits. What about you? What about you? 따라 부르실 수 있으면 따라 부르면서 저희가 한번 동작해볼게요. Turtles이 뭐였죠? 아, birds는요? I like turtles. What about you? I like turtles too.
I like turtles. I want a turtle. I want a turtle too. Cats가 뭐였어요? I like cats. What about you? I like cats too. I like cats. I want a cat. I want a cat too. 버즈가 뭐였어요? I like birds. What about you? I like birds too. I like birds. I want a bird. I want a bird too. 래빗이 뭐였어요? I like rabbits. What about you? I like rabbits too. I like rabbits. I want a rabbit. I want a rabbit too. 감사합니다. 앉으시라고 안 했어요. 못 앉으세요. 이거는요, 그냥 단순하게 어떤 도구 없이 아이들한테 좀 몸을 움직이면서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가사가 자주 바뀔수록 그 동작을 계속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훨씬 더 집중을 할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종이 한 장으로 하는 거예요. 제 종이대로 한번 움직여 보실래요? 자. 오, 잘하시네요. 오, 잘하셨어요. 이걸 체육 선생님이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죠? 아이디어가 이미 떠오르시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노래를 이렇게 할게요. I like turtles. What about you? I like turtles too. 그 다음에 turtle 다음에 뭐가 있냐면 cat. 네. 그 다음에 birds는 어떻게 할까요? birds. 그 다음에 rabbit. 아, rabbit 힘드시겠어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걸요, 이렇게 정하셔도 되고요. 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그냥 절 따라하면서 그 동작으로 노래하게 해도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정하시는 건 설명드렸고요. 제가 이거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노래하시면 됩니다. 터널이 이랬다가 이럴 수도 있어요. 자, 갑니다. 노래는 하셔야 돼요. 아이고. 노래는 하셔야 됩니다. 자, 인스타 보시는 분들도 일어나서 같이 하세요. I like turtles. What about you? I like turtles too. I like turtles. I want a turtle. I want a turtle too. I like cats. What about you? I like cats too. I like cats. I want a cat. I want a cat too. I like birds. What about you? I like birds too. I like birds. I want a bird. I want a bird too. I like rabbits. What about you? I like rabbits too. I like rabbits. I want a rabbit. I want a rabbit too.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앉으셔도 돼요. You can sit down. 어떠셨어요? 같은 노래를 부르지만 소리를 듣고 있기는 하는데 조금 더 생각도 하게 되시나요? 집중력도 좀 더 생기시나요? 그래서 신체 활동이 가미된 노래는 이렇게 중요하고요. 가끔 제가 이런 거 보다가 딱 걸렸어 이러면은 바로 이건 가서 이분을 선생님들 해드려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아이들을 움직이게 하시면 러닝이라는 건 단순히 보고 외우고 앉아서 예전에 엉덩이로 공부한다라고 하는 시절이 있었고 아직도 집중력 면에서는 그건 중요한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아직 저희 유아, 초등, 영어에 있어서 그것도 내 모국어가 아닌 언어를 즐겁게 배우는 데 있어서는 단순히 엉덩이를 바닥에 붙여놓고만은 할 수 없어요. 랩이 올라갔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걸 해보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내 몸은 하나도 안 움직이고 아이들은 즐거워하고 그리고 이거를 그 선생님은 이렇게 종이로도 하셨지만요.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서 퍼펫으로도 하셔도 되고요. 근데 종이로 하니까 퍼펫은 당연히 저게 손이고 발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이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계속 생각을 자극하게 돼서 저는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속도와 유창성 연습인데요. 한번 점점 빠르게 부르는 연습들도 아이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I'm wearing a blue t-shirt. I'm wearing orange shorts. I'm wearing green sneakers and a red cap on my head. 빨라집니다. I'm wearing
a blue t-shirt. I'm wearing orange shorts. I'm wearing green sneakers and a red cap on my head. I'm wearing a blue t-shirt. 노래가 이래요. I'm wearing orange shorts. I'm wearing green sneakers and a red cap on my head. I'm wearing a blue t-shirt. I'm wearing orange shorts. I'm wearing green sneakers and a red cap on my head. I'm wearing a blue t-shirt. Orange shorts. I'm wearing green sneakers and a red cap on my head. And a red cap on my head. 필요하면 제가 약간 배속을 틀거나 아니면은 제가 막 녹화를 해가지고 이거를 좀 편집을 하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한동안 코스북에 대해서 약간 외면해 왔었어요. 스킬북 위주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인구도 줄고 선생님 숫자도 줄고 하지만 아이들 백코스 맞춰서 속출력은 더 내야 되고 경쟁은 가속화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역량 중에서 사회적인 역량은요. 리딩을 혼자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소용이 없고 이제 서로 대화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친화력이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 수업은 단순히 아이들이 그냥 글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만 키울 수 있는 것보단 이런 관계성을 길르는 거에서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음도 중요하고 속도도 중요하지만 절대 잊지 말으셔야 하는 건 아이들이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같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한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새 나오는 모든 코스북이요. 저희 비하이브 있다가 그것도 보시면 이 옥스퍼드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들이 담고 있는 게 가치예요. Value.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난 이거 싫어, 난 너 좋아, 나 그러니까 너 그런 줄 알아 이런 게 아니라 함께 어떤 것이 가치 있는가를 결정할 때 그 가치를 어디에 중심을 둘지를 두고 가는 거예요. 그거에 뭐 다양성, 포용성, 뭐 지속가능성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속도하고 유창성도 보시지만요 항상 아이들이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한가도 선생님들이 같이 가셔야 돼요. 함께 together, value, 같이 네, 갑니다.